많은 비가 오거나 강물이 얼면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원주 전말 마을에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. 사실상 다리를 놓거나 주민을 이주시키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. 어느 쪽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권기만 기자입니다. 많은 비에 강물이 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묶이고 겨울에는 강물이 얼어 주민들도 고립되는 원주 전말 마을. 2년 전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다리도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 시청에 이제 다리 요구한 지가 한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다리를 안 놔주니까 여기 주민들은 진짜로 살기 힘든 그런 입장이거든요. 2018년 7월 행정안전부가 이 마을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원주시는 교량 가설 혹은 주민 이주 두 가지 방법을 두고 효과와 경제성 등을 비교하는 용역에 착수했습니다. 10여 가구가 거주하는 마을에 80억 원으로 추정되는 예산으로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과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. 교량 건설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주민 이주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실제로 이주를 강제하기도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. 비슷한 상황이었던 인근 원대마을은 소방방재청 기금이 지원되면서 큰 논란 없이 교량이 설치됐습니다. 용역이 마무리되는 한 달 뒤면 다리를 새로 건설하든 혹은 주민들을 이주시키든 최종 방침이 결정나게 됩니다.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.